The Empire 법의 제국 안 보고 믿기? Of course. Hello, Vicky fans. 안녕하세요, 배우 김선아입니다. 저는 The Empire 법의 제국에서 한혜률 역할을 맡았습니다. 저는 로스쿨 교수 나근우 역할을 맡은 안재욱입니다. 그 막강한 권력의 힘을 가진 그들만의 세상. 과연 그 세상이 그들의 바람처럼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, 아니면 정의 앞에 하나하나 파헤쳐지면서 또 쇠락의 길을 걷는 그 모습을 보게 될지 궁금하시죠? 또 그 안에서 벌어질 또 다양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들, 수많은 사건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. 법복 가족, 또 그리고 그 이외에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의 또 비밀들, 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앞으로 많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.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중앙지검 특수부 부장 한혜률 역할인데요. 혜률이는 한 단어로 나타내자면 강직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누구보다도 이 목표를 정했을 때 이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이 강하고 또 정직하고 또 이 강인함, 이런 거는 누구도 못 따라올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.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이면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한 단어로 나타내자면 강직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나근우는 뭐 대외적으로는 차기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이 될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지만 실질적으로 만나게 될 나근우에 대한 느낌은 뭐 흔히 얘기하는 고구마? 그러니까 보는 내내 뭔가 이렇게 풀리지 않는 답답함 속에서 아마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그 사이다가 나근우란 인물을 통해서 터지게 될지, 그거는 한번 함께 지켜보시죠. 일단은 이 법 쪽에 쪽 이 검사 이런 직업 자체가 저는 처음이어서 아마 저희 팬분들은 좀 새롭게 일단 느껴지실 것 같기도 하고요. 근데 또 검사의 이 모습뿐만이 아니라 또 검사 외적인 다른 면들도 있다 보니까 또 한혜률이라는 인물이 막 단편적인 막 그런 인물은 아니어서 또 여러 가지 혜률의 모습을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저는 글쎄요, 이번에 또 다른 스타일의 또 캐릭터에 도전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, 우리 팬들이 지금까지는 아, 왜 우리 배우가 이 역할을 선택을 했을까 많이들 의아해하시고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근데 여러분들의 기대 반, 걱정 반이 어떤 결과로 잘 맺어지게 될지 저 또한 지금 긴장되고 궁금합니다. 하여튼 저의 선택에 있어서 후회가 되지 않는 그런 결과가 여러분들께 전달되길 바랍니다. 네. 볼 거 없을 걸? 토요일 일요일 밤 10시 30분은 JTBC의 The Empire 법의 제국 함께 하십시오. 안 보고 비키? 뭐라고? 아, 여기 비키니까. 아. 네. 안 보고 배겨? 뭐 이런 말을 이제 안 보고 비키? 예. 죄송해요. 나름 이제 좀 저기 순화해서 한 건데 The Empire 법의 제국 안 보고 비키? Of course. 네, 개인적으로 또 오랜만에 선보이는 연기고요.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만큼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멋진 추억이 되길 바라겠습니다.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 굉장히 또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. 요즘 얼마 전부터죠. 이
한국 드라마 굉장히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. 또 저희 드라마 역시 또 많은 해외 팬분들께 또 많은 사랑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또 많은 그런 정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, 또 긴장감, 또 여러분들이 많이 또 공감할 수 있는, 같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갖추고 있을 것 같으니까요.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비키 팬 여러분들, The Empire 법의 제국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안 보고 비키.